레이나 맘의 맛있는 집밥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사두었던 오이를 깨끗이 씻어서 준비해 두었습니다. 오이김치 담글 거예요. 네, 오이를 잘라줍니다. 강아지가 계속 제 옆에만 있으려고 해서 아이의 의자를 갖다 놓아 주었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 무한 반복 해줄게요. 이렇게 잘라서 소금에 오이를 절여줍니다. 오이 한 겹, 소금 한 겹 이렇게 해서 절여주시고요. 절이는 시간은 보통 서너 시간 정도 절이면 아삭하고 맛있는 오이김치가 돼요. 오이에서 맛있는 국물이 빠지는 게 싫으시면 한 1시간 정도 절이시고 체에다가 받쳐서 물기를 자연적으로 빼줍니다. 오이가 절여지는 동안에 양념장을 만듭니다. 고춧가루, 멸치 액젓, 설탕, 마늘, 파, 부추를 넣으면 더 좋겠죠? 새우젓 조금 넣어주었고요. 소금으로 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새우젓 씹히면 약간 비릴 수 있으니까 잘게 다져서 넣어주었어요. 새우젓은 꼭 넣어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절여지는 동안에 수박을 좀 썰어봤어요. 수박 큰 거 한 통 사오면 일주일이 행복하잖아요. 네, 저렴한 수박 사왔는데 빨갛게 익었지만 맛은 그닥 뭐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 그 정도였습니다. 네, 수박 제일 맛있는 가운데 도막 썰어서 배달 가려고요. 거실에서 재택근무하고 있는 남편에게 네, 요 막대가 집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박밭처럼 끼워 주었습니다. 자, 거실로 한번 가볼게요. 수박 배달 왔습니다. 오 마이 갓. 오. 네, 저는 한 30분 절여줬고요. 한 30분 체에 받쳐서 물기를 잘 빼주었습니다. 집에 큰 볼이 없기 때문에 양념장을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비벼서 바로 김치통에 바로 넣어주고 또다시 비벼서 김치통에 바로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김치를 담궈요. 자, 저기 보이는 플라스틱 통은 제가 산 게 아니고요. 사 먹는 김치통에 딸려온 김치통인데 너무 좋은 진공 포장이 돼서 이런 플라스틱 그릇은 정말 버리기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김치통을 따로 안 사고 재활용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네, 이렇게 벌써 오이김치가 완성됐네요. 익히지 않고 바로 먹을 수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파도 약간 넣어주었습니다. 벌써 이렇게 가득 완성됐네요. 김치를 다 담그고 이렇게 볼 때 너무 흐뭇하죠?
남은 양념에다가 썰어두었던 파를 무쳐주었어요. 요게 또 별미잖아요. 네, 파김치 너무 좋아해서 남은 양념으로 비벼주었습니다. 아, 이 인간 사료 멈출 수 없는 너무 맛있더라고요. 아무리 큰 거 사도 2, 3일이면 뚝딱 없어지는 이 마법과 같은 네, 냉면 빠질 수 없죠? 칡냉면 잘 삶아주어서요. 시판용 육수를 부어주었습니다. 여기에 얼음 3덩어리 올리고 오이 썰어 제가 만든 양념장 올려주었어요. 너무 맛있어요. 이날은 계란까지 다른 날이에요. 아이고, 이게 아닌데. 계란아, 움직이지 마. 네, 너무 시원하고 정말 여름엔 냉면이 최고입니다. 제일 만만한 계란 반찬. 그래서 계란값이 오르면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계란에 소금, 물과 우유를 조금 넣어주고요. 콘까지 넣어줘서 이렇게 계란찜을 해주면 또 색다르고 맛있어요. 이날은 된장찌개에다가 고춧가루 살짝 얹어서 색깔을 내주니 더 먹음직스러워 보이네요. 네, 계란찜을 그냥 센 불에서 올리셔서 몽글몽글 이렇게 끓기 시작하면 그때 불을 줄여줍니다. 밑에 눌러붙지 않게 밑에를 잘 저어주시고요. 약한 불에서 요 정도 됐을 때 뚜껑을 덮어주시고요. 한 3, 4분 정도 있다가 불을 꺼주시고 뜸들이시면 되겠습니다.